안녕하세요. 원픽 세금신고서 작성 기초 실무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 중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외입니다. 신고 서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지급 설정 요약표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법인세 산출하는 과정을 1차와 2차에 나눠서 정리한 표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 해당되는 내용은 1차와 2차의 세무조정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감 소득 금액하고 법인세 산출하는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이 표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은 금액을 그 후에 산출한 세금에 대해서 전표 반영하기 전과 전표 반영한 후로 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표 생각을 하면서 서식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표준재무제표를 불러오기를 한 상태에서 법인 조정으로 들어오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각 관리 회사의 매출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원장의 내역 기록을 확인을 해서 수입을 확정을 합니다. 서식 작성을 하고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서식 완료를 합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총수익금액에서 반영됐던 수익금액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 내역 확인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수익금액에 대한 검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와 차이가 있다 하면은 차액 내역을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의 가운데 정도 보면은 경비율 번호가 있습니다. 이 경비율 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주업종 코드가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회사 등록에 보면 경비율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이 불러오게 돼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등록에 보면은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먼저 정리를 되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적합 여부 내용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 서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서식 중간 정도에 보면 중소기업의 소기업 기준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종하고 매출 기준 확인을 해서 서식 저장합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의 을표 서식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총 수익금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을 찾아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내용은 접대비 기준 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접대비 해당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있는 모두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해당되는 부인 금액이 발생됐을 때는 합계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표 서식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명세서에서 반영된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의 금액이 발생이 되면 합계 등록을 눌러서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표 서식에서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 중간 정도 보면 있는데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이 정해지고요.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정해지는데 이 내용은 회사 등록에서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먼저 사전에 선택해서 저장한 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선택은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세금과 공과 명세서입니다. 해당 사항을 계정별 원장에서 불러오기 해서 서식을 작성을 하는데요. 각 회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총 기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합계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모두 불러오기 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감가상각 대상 항목을 모두 찾은 다음에 기말 금액과 회사계상 상각액 등 전 자료를 모두 찾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서식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반영된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을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에서는 또 별도로 체크해야 될 서식이 있는데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을표 서식입니다. 을표 서식에는 유보사항을 정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식 검토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서식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 등록에서 기초 정보를 정확하게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선택해서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식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